그 의미가 요즘 도로에 가면 그 아스팔트 까는데 그큰게 가지고 그 다지는 땅 다지잖아요. 그런 의미라. 이거 땅을 집터가 이 흙을 도와놨는데 야무게 야문 데다 집을 세워야 집이 뭐 지장이 없지. 이 물렁물렁한 데다 지치 돌박아 놓고 집 지어놔두면 집이 금방 찌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래. 끈을 6개 이래 메고. 그 다음, 이제, 돌기, 뭐, 어지간히, 네 사람이 들수 있으면, 네 개만 줄을 내, 매가지고, 그래, 이제 쭉, 너희가 이제 이렇게 서잖아요. 서가, 한 사람이 설 소리를 미기면은, 그 이놈을 이제 덜렁들었다, 콩다랑 놓고, 이래. 그 이제 그 미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얘가 줄을 달랑 끌어당기시켜야 들었다, 콩다랑 놔라, 이러면, 어이야, 지점이야, 이러고, 이제 그콩 놓으면, 그 돌기 떨어지는 것 동시에 땅이 다져지는 거지, 이제. 그래 하는 법이 그래요. 한 사람은 늦게 놓고 한 사람 빨리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요돌기 반듯하게 떨어져야 땅이 다져진다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 마차가 노래 이제 저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이야 지점이야 이지털을 잡을 적에 어이야 지점이야 자자 오향을 잡았던가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이집 짓고 3년 만에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아들이 나거든 장관이 나소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이집 짓고 3년 만에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딸이 나거든 열녀가 나소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이집 짓고 3년 만에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부자가 되거든 천석 군대소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구이야 구이야 단방구이야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달랑 들었다가 콩드랑 놓소 어이야 지점이야 지점이야 됐다 와 약식을 하자 뭐 집을 제가 잘 살았고 이제 추원해 주는 거거든요. 추원해 주는 게가 이제 옥설가라. 옥설가라 그런 거는 정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아께 누묘 쓰는데도 옥설가가 들어가고 또 집진데도 옥설가 묘나 집이나 그 집에는 묘를 써가지고 발복을 받아 자손이 잘 때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추원해 주는 거고 집질 때도 그 집을 제가 잘 살아야 될게 아니니까 그제 부귀를 누리고 자손이 번창하고 이래 하더라고 빌어 주는 거라. 이거 뭐참들수 그렇지. 있는 사람이면은 다 가요. 다 가면 그 집에서 그날 저녁에 뭐그 국수도 싸안고 막걸리도 아주 막 두도 막 이런 정도 도로 걸러가지고 막 마다 내놓고 그 먹어가면 그 그래 했잖아요. 온 동미 뭐 동미 다 아랫바퀴도 다 모여. 갈라 뭐 가고 모아라 소리 나 있더니 하지 같이 아주 부르기지. 남한 사람만 어린애들하고 남한 사람하고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분은 다 그거가 오래됐죠. 그거는 오래됐는데 지금 그거 하면 없어진 지도 하면 오래됐고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이제 그런 법이 조금 뭐몇번 봤지 우리도 그래 많이 못 봤어요. 직접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저 예. 집, 저 노란 집 예. 지을 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그렇지 뭐. 마지막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시면 사라질 노래네요, 영원히. 지금도 한번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지금도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사라졌어요, 고마. 이제는 없어요. 그런 게 없죠, 앞으로. 명절은 다 있을 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 옛날에 그 항토 흙을 가지고 멸지라고 이 그러죠. 벽을 발라서 그 해난 그런 집이가 그 위생적으로는 그렇게 좋답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약도 안 먹고 뭐잘못 먹어도 그래도 몸이 건강했죠. 요즘에는 참잘 먹고 이래도 아픈 사람이 더 많아 있겠네. 그 희한하죠. TheGreatRecord, Who's.com